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지속적인 방해와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 책략을 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한 구실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성전 공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실이 좌절이 되었을 때에 그 전략을 바꾸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그런 책략을 보면 첫째로 다양한 그 대리인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어저께 본 우리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러한 전략을 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그리고 또 카운셀러를 동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논리정연하게 이것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대리인들을 고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사용한 것을 보면 정치적인 변화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서 어제 본 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당연히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또 새로운 정치를 펴려고 할 텐데 그 기회를 잘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왕에게는 먹힐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들 기다렸다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에 이러한 조서를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묘한 거짓 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또 이 사람들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보면 그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이렇게 이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아닐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섬직한 그런 일을 사용하여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이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렇게 아뢰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장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거나 뭐 다른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그럴듯하게 가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책략이다. 그럴듯한 부실로 접근하고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면 전략을 바꾸어서 극렬하게 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그 관리들을 매수한 것을 아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돈의 그 위력에 굴복하고 이들의 마음대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그들의 능력을 그 위치를 악한 일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돈이라는 것이 매문이라는 말인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를 더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문이 16세기경에 오면 신격화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라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돈에 의해서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치를 보면요, 17절부터 21절까지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 앞에 낭독시키고 그 성전 역사를 거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마침내 그 대적들이 원하는 바대로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악의 일시적인 승리가 그것이 의롭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였지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역사가 중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행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의롭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힘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무덤에 묻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일시적인 승리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못 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인 승리는 영구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러한 것을 돌이키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을 잡으면 그 잘못은 다 묻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 하던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도 무상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잘못한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통치자는 그 권력의 힘을 통제하여야 되는데 온유함이라는 정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고 통제된 힘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마침내 영구한 그런 산업을 얻기까지 그 온유함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참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그 힘이 통제되어질 때에 내 마음대로 휘둘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따라서 통제될 때 그것이 참된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자유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자유다. 마침내 그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하수에로 왕과 많은 그 대적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6장 15절에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굴러갔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릴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어려운 과정은 있다. 그러나 결과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집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한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400년의 그 나그네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하들이 하도 딱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왕은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렇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집트 제국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6장 15절 말씀처럼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훨씬 후에 로마 황제가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방해하고 헤롯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마침내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의 정복이 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여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망하지 말고 마침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또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악한 자들은 성전 건축의 일을 끝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대리인을 고용하고 정치적인 변화를 이용하고 교묘한 거짓 진술을 사용하고 사욕이 없다는 것을 가장하며 그들은 온갖 악한 일들을 획책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고 성전의 일을 끝내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낙망케 하며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들 만날 때에 실망하고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그 일을 선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